얼마나 가격이 올라가겠어. 우리한테 오니까 하나에 1,000원이지 걔가 이거 한번 딱 5,000원 아마 언니도 좋다고 살 거네. 사람들 그 심리가. 그래서 이게 뭐 대기업 제품도 아니고 중소기업 제품, 우리 향기 나는 칫솔 오라이트 칫솔입니다. 국산입니다. 못 믿고 휴 나를 봐봐. 그리고 뒤에 주소가 다 있어. 작년까지만 해도 충남 연기군이었어. 근데 지금 그쪽에 주소가 바뀌어갖고 세종특별자치시로 바뀌어갖고 연기면 수학로입니다. 그리고 이 또 제품을 만드시는 우리 저 직원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공장은 안 가봤지만 그 70%가 우리 장애우분들이 이런 뭐 만드는 건 아니고 그 포장을 돕는다고 해요. 그리고 우리 약국 가면은 요렇게 딱 하나씩 해놓고 걸어놓고 팔잖아. 요렇게 딱 해갖고 입구에 뭐 2,500원, 3,000원 이렇게 파는데 이게 칫솔모가 좋아. 짱짱하고 난창난창하니 닦으면 아우 개운하다. 놀러 가실 때 집안에 우리 애들 왔을 때 하나씩 빼주기가 좋은 게 색깔별로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1,000원 샀다 그러면 아마 아들, 딸, 며느리가 가져갈걸? 근데 오히려 3,000원, 4,000원 이런 거는 애들이 이거를 쓰다가 꼭 놔두고 가버려. 자, 가격 얼마? 10,000원. 1+1, 10,000원. 그래서 열심히 했잖아, 언니. 그리고 아까 혹시 몰라. 나 나왔을 때 살라고 안 사신 분들 있잖아. 하나씩만 팔아줘. 그리고 음악 주세요.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음악 좀 줄여. 네네, 아유, 고마워, 언니. 써봐, 써보고. 좋으면 우리 5월 5일까지 하니까 오셔갖고, 옆에 친구들 선물해다 주기도 좋고. 그리고 칫솔은, 네, 칫솔은 한 달 이상 쓰시면 안 돼. 아구 백, 알았어. 아구까지 빨리. 어서 들은 건 있어갖고. 큰 놈으로 아주 그냥, 네네네, 30년을 써도 썩지 않는 걸로 내가 하나 드릴게. 네, 가요! 아, 괜찮아. 그 내가 니 서비스를 줄게. 입에다가도 한번 닦아봐. 야, 근데 이쪽이 은근히 물이 좋구나. 칫솔 좀 주세요. 네네. 아니, 우리는 싸고 좋은 물건 사지. 가, 언니는. 언니, 니가 좀 와. 아유, 나 몸이 무거워갖고. 다리도 짧지, 몸도 무겁지. 그냥 가다가 넘어질 판이네. 그리고, 네네. 고맙습니다. 네, 써보시고. 만약에 뜯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, 내 스타일이 아니야, 그러면 가지고 오세요. 우리가 다 바꿔드립니다. 셀프 갖다 드려. 여기는 그냥 둘이는 딱 보니까 떨어질 수 없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아미세다. 응? 원래는 이렇게 안 되는데 엄마가 막 애교를 부리는데 어찌가 안 죽었냐, 그 점이. 그럼 우리 필요하신 분. 어머나, 어머나, 여기 안 팔았는 게이네. 칫솔 좀 주세요. 고마워, 딸. 잘 잡아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이거 써, 우리 이거. 우리 쓰고, 장소 옮길 때마다 버리고, 네네, 가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그리고, 무슨 사람 임자요? 우리 그 뒤에 필요하신 분. 우리는 막 강매를 안 해. 뭐 어차피 그리고 놀러 갈 때 쓰시면 어차피 썩는 물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놀러 갔는데 이거 칫솔 하나 사러 갔는데 일회용도로 1,000원씩 합니다. 근데 우리 엄마들 그 일회용 쓰시면 안 돼요. 아니 되도록이면 왜? 진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치에 닦으려고 그 썼는데 그거 되도록 쓰지 마시라는 얘기가 그거는 그 저 신발 닦는 그 우리 뻣뻣한 소리 있잖아요. 그거를 중국 놈들이 걔네들은 참 별짓을 다 해요. 거기다 약품 처리를 해갖고 그걸 좀 부드럽게 만드는 거네. 근데 솔직히 저도 첫날 여기 와갖고 저걸 못 챙겨갖고 저 일회용 쓰긴 썼어. 근데 어떻게 닦았냐면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, 여섯, 일곱, 열 번으로 끊는데 진짜 쓰게 못해. 아유, 진짜.
어제 내가 하나 얘기했잖아. 내 뒤에 나올 놈이 없다고. 그러면 이왕이면 듣고 싶은 노래를 시켜.